르노 삼성자동차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2018년 임단협 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르노 삼성 노사 분규가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게 됐습니다. 르노 삼성 노조는 총 2,219명의 조합원 가운데 2,141명이 투표에 참가한 결과 51.8%인 1,109명이 반대해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지난 16일 도출된 합의안이 파기되면서 르노 삼성 노사는 재협상에 나서야 돼 향후 노사 분규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여 수출 물량 확보와 경영 정상화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.